흰 나리꽃 지연이 홍인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 만들기 1. 부드럽고 따뜻한 마파람이 산비탈을 타고 올라왔다. 바위의 틈새에서 자라고 있는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다. 매화꽃도 활짝 피었다. 계곡의 음지에 머물러 있던 차가움이 바람에 몰래 빠져나와 스치며 지나갔다. 겨울은 물러가기 싫은지 버티며 심술을 부려댔다. 산은 벌써 봄맞이의 준비를 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산등성이에 있는 산분나무는 화려한 하얀 새옷으로 단장하였다. 햇빛을 받아 함치르르 했다. 두겨나는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곱게 치장했다. 나뭇가지 끝에는 파란 움이 돋아났다. 메새들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들려왔다. 약수터 주변의 풀숲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꽃이 목을 길게 뽑아내며 세상 구경을 하고 있었다. 민들레도 땅바닥에 붙어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다.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있구나. 경상은 산중턱 약수터의 양지바른 곳에 서 있었다. 따뜻해진 봄볕을 음미하며 산을 둘러보았다. 물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네. 경상은 약수터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플라스틱 통을 즐비하게 세워놓고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수가 어제보다 훨씬 많았다. 나도 여기까지 왔으니 약수나 마셔볼까? 경상은 바가지를 들고 물이 나오는 곳으로 다가갔다. 받고 있는 통에 물이 차기를 기다렸다. 물 좀 마십시다. 경상은 물통에 물이 차자 바가지를 얼른 뒤밀었다. 약수를 받아 물을 마셨다. 시원하네. 경상은 물을 마시고 나서 손바닥으로 입술을 닦았다. 비탈을 오르느라 땀을 많이 흘렸다. 목이 말랐다. 갈증을 달래었다. 계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찾아오는데 경상은 바가지를 걸어놓고 약수터를 나왔다. 산을 둘러보았다.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봄 냄새를 실어 날랐다. 두겨나가 봄의 전령사야. 경상은 언덕 위에 옹기송기 모여있는 진달래꽃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가족처럼 모여있어 정겨웠다. 탐스러운 꽃송이와 낱낱이 붙어있는 꽃대가 아우러져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림 같았다. 소영이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 경상은 손목의 시계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늦을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경상과 소영은 매일 이 약수터에서 만났다. 약속한 적은 없었는데 오전 10시에 약수를 받으려고 나왔다. 오늘 아침에는 뜬금없이 약수터에서 만나자고 전화까지 했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운동을 한다면서 하루도 그러지 않았는데 경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슴을 조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왔던 길을 내려갔다. 마중을 가고 있었다. 또 아픈 것은 아닐까? 경상은 학창시절을 생각했다. 소영이 아파서 결석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저기 오는구나. 경상은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시선이 나무 사이를 빠져나갔다. 힘겹게 비탈을 오르고 있는 소영의 몸을 움켜잡았다. 까까까까까. 까치가 참나무 우듬지에 앉아 반겼다. 삐삐. 메새가 소나무 가지에 숨어 노래를 불렀다. 휘찍잭잭. 새들의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구구구구구구. 메비둘기 두 마리가 길섭을 걷다가 계곡으로 날아갔다.
이제 오는 거냐? 경상은 비탈을 오르고 있는 소영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조금 늦었지. 소영은 경상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헐떡거리며 기어올라갔다. 천천히 와라. 운동하려고 나들이 나온 거니까. 경상은 소영이 미끄러질 것만 같아 마음을 졸였다. 이 소영은 차례가 되어 작은 통에 약수를 받았다. 조금씩 가스날라 식수로 사용했다. 매일 운동하기 위해 약수틀을 찾았다. 생수를 받아 나른다는 목적이 있어 즐거웠다. 경상을 만나 연인처럼 정담을 나눌 수 있어 더욱 좋았다. 그것이 행복이었다. 바로 그 희망이 삶의 생기를 북돋아 주었다. 할 말이 없어도 얼굴을 마주보아야 직성이 풀렸다. 세상에서 벗어난 새인가? 소영은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꽃이 풀린 망아지 같기도 했다. 남편이 먼저 저승으로 간 후로는 몸에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다니고 있었다. 자신만 즐길 수 있는 삶을 찾으려고 가슴 노력을 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품에 안겨주는 것이 아니었다. 찾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성이었다. 하루하루를 나름대로 토실토실 알토란처럼 알차게 보내야 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빼앗겼던 사랑도 찾고 싶었다. 경상과 소영은 볕바른 잔디 위에 앉아 한참을 떠들어댔다. 봄볕이 따뜻해서 좋았다. 산 위를 덮고 있는 연초록의 봄빛이 그림 같았다. 따뜻한 바람이 실어온 봄 소식을 들었다. 꽃이 뱉어내는 봄 냄새를 맡았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즐겼다. 이제 가자. 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지러워 넘어지려고 하였다. 조심해라. 경상은 따라 일어나며 소영의 손을 잡았다. 머리가 새었지만 아직은. 소영은 허리를 펴며 경상을 바라보았다. 빈 것이 웃었다. 고희가 내일 모레야. 경상은 고개를 저댔다. 나이는 속일 수 없다는 거지. 소영은 경상의 손을 꼭 붙잡았다. 비탈을 내려갔다. 기계가 마모되었으니. 경상은 된 비알을 내려다보았다. 아야! 소영은 미끄러지며 소리쳤다. 경상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다. 거 보아라. 경상은 달려들어 소영의 몸을 끌어안았다. 날마다 오르내리는 산길인데. 소영은 짜증을 냈다. 낡은 기계라 힘이 없어서 그래. 경상은 소영의 등을 토닥거렸다. 마음은 약관의 나이지만 몸은 쇠퇴하여 해진 청과 같았다. 새싹이 움트는 봄이야. 소영은 경상의 손에 매달려 비탈을 내려왔다.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나뭇가지 끝에는 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계절은 춘삼월인데. 경상은 소영의 손을 놓지 않고 봄빛을 음미했다. 진달래꽃이 만발하여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 소영은 바위 위쪽에 있는 두개나를 바라보았다. 산에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는 것 같았다. 한 움큼 꺾어 소영의 품 안에 안겨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계곡에 있는 산 분나무를 보아. 경상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얀 보자기를 덮고 있는 것 같지? 소영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봄 냄새에 취해 비틀거렸다. 3. 두 사람은 얼마쯤 내려갔다. 갈림길이 나왔다. 여기서 헤어져야 되냐? 소영은 발을 멈추었다. 만남은 이별이었다. 헤어짐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뭉클해졌다. 죽음이 떠올라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나는 이쪽 길로 가야 하니까. 경상은 소영이와 떨어지기가 싫어 지정거렸다.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있었다. 나는 저쪽 길이지?
소형한 산등승이를 휘돌아가는 길을 바라보았다. 여기서부터 각자의 집으로 갈 길을 택해야 되었다. 내일 10시에 또 만날 텐데 뭐. 경상은 내일을 기약하며 섭섭함을 달래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매일 만나고 헤어졌다. 비가 내려 약수터에 가지 못하는 날은 전화질을 했다.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다. 혼자 살기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어쩌면 사랑에 빠져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워하며 애타게 기다렸다. 경상아, 소영은 경상의 손을 놓으며 다정하게 불렀다. 경상은 대답을 하지 않고 소영을 바라보았다. 소년이 사랑하는 소녀와 헤어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가슴을 졸였다. 바쁘게 써야 할 원고 없어? 소영의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났다. 수줍어하는 소녀처럼 고개를 숙였다. 요사이는 편안하게 쉬고 있지? 경상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점심 먹자. 소영은 경상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색다른 음식 있어? 경상은 군침을 삼켰다. 그런 건 아니고. 소영은 빙긋이 웃었다. 내가 가도 괜찮겠어? 경상은 따라갔다. 혼자서 밥을 먹으니까 입맛이 없어 넘어가야 말이지. 나야 환영이지. 학창시절처럼 숫기는 없기를. 소영은 눈을 흘겼다. 나야 반찬 한 가지로도 잘 먹는다. 삼겹살 구워 상추쌈 해먹자. 소주도 한잔 해야지. 술은 입에 대지도 못하면서. 소영은 경상을 초대하고 싶었다. 망설이다가 지금까지 왔다. 경상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소영이 마시라고 하면 마시지. 경상은 신명이 났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힘찼다. 4. 모처럼 밥을 맛있게 잘 먹었다. 경상은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수저를 놓았다. 먹을 만한 반찬이 있어야지. 소영은 고개를 저댔다. 아니야. 내가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내 입맛에 딱 맞더라. 경상은 소영을 주워 올렸다.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더욱 신명이 났다. 말이라도 고맙다. 소영은 경상을 건너다 보며 빙긋이 웃었다. 삼겹살을 먹었으니 소주 한잔 없냐? 경상은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찾고 있었다. 와인 한잔 줄까? 소영은 밥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포도 주면 더욱 좋지? 경상은 허세를 부렸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쓰러지지나 말아라. 소영은 잔 두 개에 붉은 포도주를 조금씩 따랐다. 하나를 경상에게 건네주었다. 아까워서 눈치 주는 건 아니겠지? 경상은 잔을 받아들고 놀려댔다. 입술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좋으면 병째 가져가라. 아깝지 않으니까. 소영은 술병을 뒤밀었다. 필요 없어. 이것도 많아. 경상은 고개를 돌리며 손사래를 쳤다. 술도 마실 줄 모르는 꽁생원이. 소영은 생글거리며 놀려댔다. 이 정도는 마신다. 경상은 잔을 들어 보이며 입술로 가져갔다. 약간 마시고 잔을 놓았다. 그건 그렇고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지? 소영은 아까부터 벼르고 있었다.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올라 물었다. 뭔데? 경상의 표정은 금세 변했다. 바싹 긴장했다. 너는 아내가 죽고 나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해 줬니? 소영은 이 말을 물으려고 경상을 초대했다. 음식을 만드느라 잊어버렸다. 이제야 생각이 났다. 나누어줄 재산이 있어야지. 경상은 고개를 저댔다. 조금이라도 말이야.
내가 벌어서 저축해 놓았던 돈은 아내의 병원비로 다 써버렸어. 자식들에게 준건 없어? 땅이 조금 있었는데 처분하여 아들과 딸에게 조금씩 나눠주었어. 어떻게? 반반으로. 내 몫은 없어. 그럼 넌 어떻게 살려고? 아파트가 있고 퇴직연금이 나오니까. 경상은 얼버무렸다. 가난은 남에게 자랑할 것이 못 되었다. 젊은 시절의 무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었다. 애비가 죽자마자 자식 놈들이 남편 앞으로 있는 부동산을 나누어 달라고 복가대니 소영은 말끝을 흐렸다. 두 아들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 내 앞으로 재산이 있니? 조금 있어. 죽을 때까지 쓰고 남겠어? 물론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결국은 모두 자식 놈들 것이 아니냐?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부모 재산은 욕심나고 늙은 부모에 대한 책임은 맡기 싫고. 자식과 함께 살려고? 아니. 소영은 펄쩍 뛰었다. 서로 불편해서 못 살지? 나도 알아.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돼. 내 생각인데 남편 명의로 있는 재산은 자식들에게 나눠서 버려라. 가만히 있으면 어미가 어련히 알아서 해줄 텐데 죽을 때 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니까 투정을 부리는 거야. 경상은 소영을 위로했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좋은데 소영은 눈을 감고 생각했다. 글쎄, 경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남을 생각하는 소영의 마음씨가 참으로 아름다웠다. 더 이상 참견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끼어들었다.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었다. 오, 넌 호라비로 어떻게 사니? 소영은 침묵이 싫었다. 경상의 사생활을 알고 싶었다. 그럭저럭. 경상은 빙긋이 웃었다. 반찬은 사서 먹니? 아니, 김치는 손수 담가 먹어. 용하다. 여자도 하기 싫은 것을. 소영은 경상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반찬 없으면 나한테 부탁해. 경상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앞으로 네가 김치 담가 와라. 함께 먹게. 소영은 빙긋이 웃었다. 정말로? 혼자서 밥을 먹으면 모래 씹는 것 같았어. 나도 죽기 싫어. 억지로 먹는다. 오늘은 너와 함께 먹으니 입맛이 났는데? 나도 모처럼 잘 먹었어. 우리 건강을 위하여 건배하자. 소영은 술잔을 들었다. 좋지. 경상은 잔에 손을 쥐었다. 건강을 위하여 두 사람은 합상하듯이 소리쳤다. 짱! 잔이 부딪히며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었다. 원샷! 경상은 소리치며 눈을 감았다. 단번에 마셔버렸다. 우리 집에서 놀다가 밖에 나가 저녁 먹자. 소영은 울적한 자신의 감정을 달래고 싶었다. 노래방에도 갈까? 좋지. 저녁은 내가 쏜다. 공짜면 더욱 좋지.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저렇게 안 생겼는데. 경상은 놀려댔다. 정말로 밀린 원고 없지? 소영은 경상을 걱정했다. 장편 소설을 쓰려고 구상 중이야. 경상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어떤 소설인데? 내가 널 좋아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순수 사랑 이야기를 써볼까 해서. 학창 시절에 내가 나를 마음속으로 짝사랑했던 이야기? 소영의 눈동자는 커졌다. 어쨌든 소설이니까. 경상은 빙긋이 웃었다. 소영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했다.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더운 여름 넘기고 가을부터 시작할까 해. 그 안에는 시간이 많겠네, 그럼? 소영은 반가웠다. 경상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건강을 생각해서 체력 단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경상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소설 한 편을 쓰고 나면 몸살이 났다. 여러 날 알아누운 적도 있었다.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였다. 몸 단련은 나하고 함께하자. 소영은 어린애처럼 좋아했다. 아름다운 꿈의 호수 속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6. 노래방 안은 음침하고 흐릿했다. 어두운 것이 한밤중이었다. 천장은 하늘에 별이 박혀있는 것처럼 반짝거렸다. 음침한 분위기가 성을 자극시켰다. 음흉한 불빛 때문에 남녀는 서로가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경상은 소영의 손을 꼭 잡고 나란히 서서 합창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가사를 보며 더듬거리며 노래를 불렀다. 박자는 맞지 않았다. 음정도 엉망이었다. 악을 써대며 화풀이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었던 괴로움과 슬픈 사연을 토해냈다. 탬버린을 치면서 장단을 맞추어 보았다. 멋지게 불러보려고 가전애를 썼지만 헛돌았다. 천장에 붙어있는 공처럼 둥근 것이 빙글빙글 돌아갔다. 작은 구멍으로 오색 불빛을 토해냈다. 얼마나 소리쳐 불렀는지 목이 잠겼다. 어느새 시간이 되어 기계가 멈추었다. 기분 풀어졌어? 경상은 소영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 소영은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부정하면 자신만 더욱 괴롭힐 뿐이었다. 노래를 부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가자. 경상은 소영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남은 음료수나 마시고 가자. 소영은 자리에 앉았다. 숨고르기를 하였다. 음료수가 남았어? 경상은 못 이긴 채 따라 앉았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소영은 음료수 하나를 경상에게 건넸다. 손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닦으며 남은 음료수를 마셨다. 우리가 이승에 머물 시간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맞는 말이야. 속 끓이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아들 놈들이 아버지 재산 나누어 달라고 성화를 부리니 왜 그렇게 섭섭하냐? 그랬어? 늙었다고 해서 자식 놈들이 어미를 무시하는 것 같아. 다 잊어버려라. 자식 놈들이 잘 살면 좋은 거 아니냐? 자기 힘으로 불어서 잘 살아야지. 소영은 용서가 되지 않았다. 내가 죽을 때까지 쓸 만큼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애들에게 줘버려. 이젠 죽을 일만 남았지 않아? 그렇게 할 거야. 남편이 타던 공무원 연금에서 얼마씩 나오고 실버타운에 들어갈 만큼의 돈은 가지고 있어.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아니야.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지. 나는 실버타운이 싫어.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자신의 삶은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다. 나도 그래. 경상은 찬성했다. 교도소에 갇혀서 징역살이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만 있는 곳이니까. 건강만 허락한다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아우러져 살아야 돼. 소영은 힘주어 말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래야지. 경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시골에 별장 같은 집을 마련해 놓았는데. 소영은 자랑하는 것 같이 얼버무렸다. 더 늙어지면 그곳에서 지내려고? 공기가 좋은 것 같아서. 참으로 잘했네. 경상은 소영이 대견스럽게 보였다. 이제 욕심 부리면 뭐하겠어?
건강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저승으로 가야 하지 않겠소? 소영은 마음을 비웠다. 이승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심정이었다. 저승길을 두려워하면 괴로움만 커졌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게 충실해야 되었다. 보람 있는 생활을 하고 싶었다. 짧지만 원 없이 살아야 되었다. 결국은 행복을 찾는 허우적 그림이겠지만. 부럽다. 경상은 시샘했다. 조용하고 호젓한 곳에서 혼자 사는 것은 외롭지 않겠소? 내가 놀러 다니면 되겠네. 경상은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조용해서 작품 쓰기도 좋을 거야. 소영은 반대하지 않았다. 경상은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랑을 속삭이는 소녀의 눈동자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7. 탁 트인 바다가 한없이 드넓었다. 배는 낮게 출렁거리는 파도를 타고 바다의 품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화선지 위에 자로 그어놓은 듯한 수평선에서는 바다가 하늘과 맞닿았다.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것 같은 수평선은 어느새 저만치 달아나 버렸다. 빠르게 다가가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 저만치에서 작은 섬 하나가 나타났다. 갈매기 몇 마리가 섬 주변에서 날아다녔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옷깃을 풀어헤치며 지나갔다. 바다로 마실라오니 어떠냐? 소영은 옆에 서 있는 경상에게 물었다. 좋은데? 도시의 감옥에서 빠져나온 기분이 들지? 바다 위에 떠있는 갈매기가 된 기분이야. 경상은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또 이승과 저승을 갈라놓은 선 같다는 상상을 했다. 글을 쓰려면 여행을 자주 다녀야 한다고 하던데? 소영은 빙긋이 웃었다. 물론이지. 가끔 이렇게 나들이 하자. 좋지. 경상은 들뜬 감성을 억제했다. 어린애처럼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소영이 여행을 가자고 하여 무작정 따라 나섰다. 수학여행 가는 학생처럼 노파리가 났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밖에 나오니 속이 시원하다. 소영은 가슴을 활짝 폈다. 어디로 가니? 경상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도 몰라. 소영은 빙그레 웃었다.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가는 거냐? 사람이 몇 명 살고 있는 작은 섬인데 무인도가 아니라 다행이다. 조용한 섬에서 며칠 지내다 오자. 여행을 좋아한다더니 정말이구나. 인간의 삶은 여행 같은 거 아닐까? 이승으로 나들이 나온 인간? 경상은 또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목적지가 있을 수도 있고 무작정 가기도 하고. 소영은 멀리 지나가는 큰 배를 바라보았다. 경상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남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바다를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 일주를 하고 싶은데? 소영은 경상을 바라보았다. 혼자서? 경상은 섬에 붙어있는 시선을 떼어 소영에게 보냈다. 늙은 년이 어떻게 혼자서 가겠니?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함께할 친구 있어? 길동무는 마음에 맞아야 하는데. 부부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되겠지? 부부라고 해서. 소영은 남편을 생각하며 얼버무렸다. 인간살이 길동무는 함께 살아가는 부부 아니냐?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소영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인간의 삶에서는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경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몰랐다. 모르겠어. 내 경우는. 소영은 차마 말을 못했다. 소영의 여행 길동무는 누가 될까? 경상은 소영의 표정을 살폈다.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은근히 기대했다.
나는 너와 함께 여행 다니고 싶은데, 소영은 경상의 손을 잡았다. 내가 영광이네. 경상은 소영의 손을 꼭 쥐었다. 끼룩끼룩. 배 위에는 갈매기 몇 마리가 따라와 날아다녔다. 시원한 바람이 뜨거운 햇빛 사이를 뚫고 불어왔다. 소금기를 가득 담아 소금은 씩씩하게 느껴졌다. 8. 배가 선착장에 닿았다. 이섬에 왔던 적 있어? 경상은 배낭을 짊어지고 가방을 챙겨 들었다. 비상식량과 옷가지가 든 가방이었다. 태풍이 불 때를 생각해서 버너도 준비했다. 이 섬은 처음이야. 소영은 짐을 챙겨 들었다. 숙소는? 경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배에서 내렸다. 찾아보면 있을 거야. 소영은 태연하게 말했다.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휴가철도 끝나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소영은 경상을 앞세우고 배에서 내렸다. 저기 음식점이 있네. 저기서 물어보면 되겠다. 소영은 음식점으로 향했다. 잠자리는 마련해 놓았어야지. 경상은 불안에 투덜거렸다. 잘곳 없으면 야영하면 돼. 소영은 돌아보며 빙긋이 웃었다. 사람 사는 곳에 방이 없겠는가? 텐트도 없는데? 경상의 불안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늘을 지붕 삼아. 소영은 여유를 부리며 경상을 놀려댔다.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비라도 내리면 경상은 불안감을 지워버리지 못했다. 소영이 빨리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나 따라와. 소영은 음식점을 나오면서 당당하게 소리쳤다.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방을 구했구나. 경상은 소영의 표정을 보고 어린애처럼 좋아했다. 가봐야 알겠지? 소영은 한 자락을 깔았다. 어디? 저 언덕 위에 있는 집. 소영은 앞장서서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은 죽으란 법이 없나 봐. 경상은 언덕을 올라가며 헐떡거렸다. 햇볕이 유난히 따가웠다. 사람 사는 곳에 이두몸 의지할 곳 없겠니? 소영은 여행을 해봤기에 잘 알았다. 어딜 가든지 인간의 냉정함과 함께 따뜻한 인심이 있다는 것을. 계십니까? 경상은 발등거리하여 사리문을 먼저 들어갔다. 힘차게 불렀다. 이 집이면 좋겠다. 소영은 집안을 둘러보았다. 언덕 아래로 바다가 내려다 보였다. 가슴이 탁 트였다. 파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방에서 나와 툇마루에 소며 반겼다. 방이 있나 했어요. 소영은 할머니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했다. 방 하나만 쓰시게요? 할머니는 방값을 계산하고 있었다. 가족이 왔으면 방두 개가 필요할 것이다. 경상은 대답을 못하고 시선을 소영에게 보냈다. 예. 소영은 얼른 대답했다. 나이가 들어 부부가 타성이 여행을 다니니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은근히 시샘했다.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경상은 대그리를 못하고 시선을 바다로 보냈다. 그렇게 보입니까? 소영은 영절스럽게 웃었다. 나를 따라오세요. 할머니는 마당으로 내렸으며 앞장섰다. 뒤란에 있는 별채로 갔다. 피서온 사람들이 많았지요? 소영은 할머니의 뒤를 따라가며 물었다. 금년에는 방을 비워놓다시피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울상을 지었다. 경기가 좋지 않았나? 경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방이면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방문을 열어보였다. 민박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방세 개를 따로 마련해 놓았다. 협소하지만 편안하게 쉬어가기를 바랬다. 예, 좋습니다.
소영은 방 안을 들여다보며 환영했다. 어디에도 곰팡이가 붙어있는 곳이 없었다. 높은 곳이라 습기가 차지 않았다. 도시의 호텔보다 훌륭했다. 텔레비전도 있네. 경상은 방구석에 있는 텔레비전을 응시했다. 심심찮을 것 같았다. 며칠 머물 겁니까? 할머니도 뒤로 물러섰다. 한 일주일 정도요. 소영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방 안에 던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경상은 등에 지고 있던 배낭을 풀어내렸다. 여름 내내 이곳에서 지내고 싶은데? 소영은 한술 더 떴다. 경상을 놀려댔다. 누가 싫다고 했어? 경상은 생글거렸다. 당분간은 써야 할 원고가 없으니 실컷 놀고 싶었다. 다음 작품을 위하여 건강을 챙겨야 했다. 아파트의 닭장 속에서 나오니 해방된 것 같다. 소영은 갈매기가 되어 바다 위를 훨훨 날아다니고 있었다. 식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상은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선착장에 가면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에 부탁하면 될 거예요. 할머니는 돌아섰다. 방해가 될 것 같아 빨리 피해 주었다. 구. 온종일 해변을 거닐며 파도와 장난을 쳤다. 다음 날은 소가비를 줍고 개펄에서 개를 잡았다. 하루는 섬을 한 바퀴 돌았다. 바위에 올라가서 남바다를 바라보았다. 새벽에 일어나 일출을 보았다. 해가 질 무렵이면 황혼을 감상했다. 해넘이를 찾아 바다로 잠겨버리는 붉은 태양을 응시했다. 저녁 노을이 번져가는 하늘을 쳐다보며 죽음을 상상했다. 며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오늘은 모래밭에서 어린애처럼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다. 실증이 났다. 숙소로 일찍 돌아왔다. 피곤해서 쉬고 싶었다. 오늘은 일찍 돌아오십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목물을 끼어 얹어주며 뒤를 돌아보았다. 피곤해서 쉬려고요. 소영은 빙긋이 웃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바다에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경상은 목물을 끝내고 일어서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제 늙어서 고기잡이를 못한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건네준 수건을 받아들고 몸을 닦았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이 섬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소영은 질투심이 발동했다. 늙어서도 원앙처럼 금실 좋게 사는 것을 보니 시샘이 났다. 이 집으로 시집 온 후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답니다. 할머니는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결혼을 몇 살에 했는데요? 경상은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어 물었다. 19에 왔으니까. 지금 연세는? 소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명년이 80입니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럼 60여 년을 이 섬에서 사셨습니까? 경상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번갈아가며 주시했다. 대단한 사건이었다. 그런 셈이지요.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섬에 갇혀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까? 소영은 눈동자를 굴렸다. 무트로 나가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요, 이것이 좋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코딱지만한 섬에 사는 것이. 경상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젊어서는 원대한 꿈이 있었기에 섬을 떠나고 싶었을 것 같았다. 아들을 따라 서울에 갔더니 토끼장 안에 갇혀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수건으로 몸에 묻어있는 물기를 닦으며 퇴마루로 가앉았다. 넓은 바다가 그리워서 그냥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덧붙였다. 어디서나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소영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부러웠다. 세상의 모든 행복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은 심성이 성인 같아 보였다.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하게 다툰 적은 없었지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했지요. 소영은 시기에 질투까지 하였다. 잘 모르겠어요. 그럭저럭 살아왔으니까. 할아버지는 벗어놓았던 저고리를 입었다. 나는 댁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걸요? 할머니는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우리가요? 소영은 미소 지으며 경상에게 시선을 보냈다. 늙어서 부부가 다성이 손잡고 여행을 다니니. 할아버지는 시샘했다. 경상은 빙긋이 웃었다. 할 말이 없었다. 움막 같은 집에서 불편하지는 않은지요? 할머니는 도시의 화려한 집을 생각했다. 그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다. 사서 고생하고 있었다. 아니요, 시원해서 좋습니다. 경상은 소영을 바라보았다. 깍다귀나 모기 같은 것들이 귀찮게 할 텐데. 할아버지가 걱정했다. 창문에 모기장이 쳐 있어서 괜찮았어요. 경상은 소영에게 눈길을 보냈다. 방으로 가서는 신호였다. 물것이 괴롭히면 약이 있어요. 할머니가 인심을 썼다. 모기향을 피우고 지냅니다. 소영은 사양했다. 말이라도 고마웠다. 새로 사온 모기장도 있는데. 할아버지는 다음에도 찾아주라는 서비스를 하였다.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소영은 경상에게 눈짓하며 돌아섰다. 가서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며 손짓했다. 내일 봅시다. 경상은 인사하고 소영을 따라갔다. 10. 철석 쏴 철석. 밤이 깊어갈수록 바다의 속삭임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비밀을 폭로한 것처럼 은밀했다. 졸음이 밀려와 하품을 토하는 것 같기도 했다. 가을에는 산으로 갈까? 소영은 경상의 무릎을 베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았다. 귀는 바닷가로 나가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바다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다. 단풍 구경 가자고? 경상은 소영의 손을 잡았다. 싫어? 소영은 머리를 돌려 경상을 쳐다보았다. 아니? 경상은 펄쩍 뛰며 소영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으로는 센 머리카락을 어루만졌다. 꼭 가는 거다? 소영은 다짐을 받았다. 당연하지? 경상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소영을 위해 길동무가 되어야 한다고. 소영을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랐다. 지금도 며칠을 만나지 못하면 보고 싶었다. 얼마나 더 머물게 될지 모르는 이성에서 사랑에 빠져 행복해져야 했다. 너와 함께 지내니 아버지 품속에 안긴 것처럼 포근하게 느껴져. 소영은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곰살가운 정에 빠져 있었다. 허물없이 대해주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사랑이었다. 정말로? 경상은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왜 학창시절에 나를 좋아한다는 말을 못했어? 소영은 또 이 말을 꺼내며 투정을 부렸다. 몇 번째 반복하는 말인지 몰랐다. 경상은 말을 못했다. 바보같이.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니야. 경상은 스스로 위로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하지만 소영은 성에 차지 않았다. 나는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상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짧은 시간이라도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소영은 눈을 감았다. 행복을 음미해 보았다. 내 생애에서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이 소중한 거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까? 경상은 무릎을 베고 있는 소영의 머리를 살며시 끌어당겼다.
이대로 살 테니까 깨우지 마라. 소영은 눈을 감았다. 안락한 침대보다 훨씬 폭신했다. 알았어. 내가 편안하다면요. 경상은 소영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잔주름이 많이 생겨 있었다. 젖은 것도 보였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라 그런지 차가운데. 경상은 구석에 있는 담요를 끌어당겨 소영을 덮어주었다. 소영은 어느새 잠들어 꿈을 꾸고 있었다. 경상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다. 어린애를 잠재우듯이 소영의 등을 토닥거렸다. 쏴철썩 쏴철썩. 바다를 어루만지며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자장가처럼 노래를 불렀다. 김상 일. 산은 색동서고리를 입혀놓은 것처럼 아름다웠다. 곱게 색칠하여 놓은 그림 같았다. 하늘은 높았고 영락없는 푸른 바다였다. 깨끗하고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상쾌한 한이바람이 억새를 울리며 스쳐 지나갔다. 티한점 없는 깨끗한 흰 구름이 손에 잡힐 듯 머리 위를 지나갔다. 매한 마리가 산마루 위에서 선회했다. 풀숲 속에서 하얀 상국화가 얼굴을 내밀었다. 깊어가는 가을의 자태를 자랑했다. 다람쥐가 청솔모와 경쟁하며 무사하게 나무 위를 오르내렸다. 겨우내 먹을 식량을 갈무리하기에 바빴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지? 경상은 소영과 다정히 붙어 맷뿌리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차가운데 소영은 경상의 어깨에 몸을 기댔다. 산을 오르느라 지쳤다.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여 눕고 싶었다. 힘들어도 정상에 오르니 기분은 좋지? 경상은 힘들어하는 소영의 등을 어루만졌다. 이 기분을 만끽하려고 산에 오르지 않겠소? 산봉우리에 올라도 별것 아닌데, 산마루에 오르려는 과정이 중요할까? 포기하지 않고 힘들게 오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까? 모르겠소. 산이 있으니까 오른다고 하지 않아? 자리가 있으니까 차지하려고 한 것처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경상은 멀리 보이는 더 높은 산의 꼭대기를 응시했다.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배고프지? 뒷비탈을 오르느라 힘을 썼으니 경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기를 하고 내려가서 소영은 배낭을 뒤졌다. 먹을 거리를 찾아냈다. 빵과 음료를 꺼냈다. 누가 마다하리? 경상은 소영이 건네주는 빵과 음료수를 받아들였다. 뱃속이 허출하여 개걸스럽게 먹어댔다. 천천히 먹어. 소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빨리 먹고 늦기 전에 내려가자. 경상은 태양을 쳐다보았다. 서쪽 하늘 깊숙한 곳에 박혀 있었다. 어두워지면 산에서 자면 돼. 소영은 태연하게 말했다. 텐트도 없는데 짐승처럼 낙엽을 덮고. 소영은 빙긋이 웃었다.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너를 꼭 껴안고 편안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면 누구 마음대로? 그거야 하나님 마음이지. 소영은 배가 고파 빵을 맛있게 먹었다. 이 호젓한 계곡의 오솔길에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다. 낙엽이 흩날리면서 가을의 가곡을 불러댔다. 이름 모를 노란 가을꽃이 억새풀 속에서 흔들거렸다. 가을의 마지막 자태를 자랑했다. 너들 속에 숨어있던 산토끼가 인기척을 듣고 놀라 골짜기로 도망갔다. 태양은 어느새 산봉우리 위에 얹혀 있었다. 대장간의 풀무불에 달구어진 쇠덩이처럼 붉었다. 해너미를 찾아 기어들기 시작했다. 저녁 노을이 번져갔다.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지? 소영은 산꼭대기에 얹혀 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발을 재우쳤다.
산봉우리의 쓰는 큰 소리 쳤지만 계곡에 깃들어 있는 땅거미를 보니 무서웠었다. 뜬 것이 나올 것만 같았다. 조심해라. 경상은 비탈을 내려가고 있는 소형을 따라가며 가슴을 조였다. 뒤에서 무서운 짐승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다. 태양이 지고 어둠이 짙어지면 무서운 산길이야. 소영은 땅거미가 짙어지는 숲속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다. 눈앞에는 귀신이 아른거렸다. 서두르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경상은 말의 씨가 된다는 경구를 떠올리며 얼버무렸다. 아야! 소영은 뒤를 돌아보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니까. 경상은 뛰어갔다. 아이쿠 내 발이야. 소영은 발목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어디를 다쳤는데? 경상은 소영을 옆에 앉으며 살펴보았다. 발목이. 소영은 발목을 움켜잡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하필이면 발목이야? 경상은 소영의 발목을 부여잡았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자신의 다리가 다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다. 걱정이 되어 울고 싶었었다.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쳤냐? 소영은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감았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다. 많이 다쳤어? 경상은 소영의 발목을 어루만졌다. 모르겠어.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경상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경상은 속이 상했다. 소영의 발목을 주물러 주었다. 아프다니까. 소영은 엄살을 부렸다. 어떻게 하지? 경상은 발을 동동 굴렸다. 어두워지고 있는데. 소영은 두 다리를 쭉 뻗고 경상을 바라보았다. 알아서 하라는 태도였다. 그럴 수 있겠소? 경상은 소영의 팔을 붙잡았다. 어떻게든 걸어보아야지. 소영은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났다. 몸을 경상의 팔에 맡겼다. 아프지 않아? 경상은 소영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어이쿠. 소영은 발을 옮기려다가 소리쳤다. 엉덩방아를 찧으며 주저앉아 버렸다. 삼. 안 되겠다. 내 등에 엎여라. 경상은 소영의 앞에 앉으며 등을 뒤밀었다. 나를 엎을 수 있겠소? 소영은 빙긋이 웃었다. 사양하는 척 하며 엎였다. 매미처럼 찰싹 달라붙었다. 산에서 밤을 지새울 수는 없잖아. 경상은 소영을 업고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다리가 파르르 떨렸다. 더듬거리며 걸었다. 무겁지 않아? 소영은 얼굴을 경상의 등에 묻었다. 아버지의 등처럼 따뜻했다. 업힐만 해? 경상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의 균형을 잡았다. 내 등이 포근해서 좋아. 소영은 어린애처럼 눈을 끔뻑거리며 빙그레 웃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경상은 비탈을 내려왔다.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그렇게 무거워? 소영은 생글거렸다. 무겁지는 않은데 힘은 든다. 경상은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비탈길을 내려왔으니 좀 쉬었다가 가자. 소영은 산을 내려왔다고 생각하니 조금 느긋해졌다. 해가 졌으니 어두워지고 있잖아. 경상은 소영을 업은 채 조심스럽게 걸었다. 산에서 자자니까. 소영은 능청을 떨었다. 가을이라 밤에는 차가워서 안 돼. 야영하게 텐트를 가져올 걸 그랬나? 소영은 아쉬워했다. 다음에 올 때는 그렇게 하자. 경상은 힘들어도 참고 걸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힘들면 내려줘 쉬어가게. 소영은 미안했다. 사실은 다리가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었다.
경상의 등에 업히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아픈 채 했는지도 몰랐다. 장난기가 발동하여 놀려주었으니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옳았다. 괜찮은데? 경상은 뒤를 돌아보았다. 계속 걸어갔다. 숲속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다. 빨리 내려줘. 소영은 경상의 팔을 꼬집었다. 아프다. 경상은 발을 멈추었다. 팔을 풀었다. 소영을 내려주었다. 나는 먼저 갈 테니 너는 천천히 와. 소영은 앞장서서 걸어갔다. 언제 아팠냐는 듯이 뒤를 돌아보며 경상을 놀려댔다. 혼자 걸어갈 수 있겠어? 경상은 소영을 따라가며 걱정했다. 내가 업어주어서 금세 나아버렸어. 소영은 뒤를 돌아보며 뛰기 시작했다. 소영이 너? 경상은 숨을 몰아쉬며 달렸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등에 업히니 재미있더라. 소영은 경상을 놀려댔다. 나는 정말로 다친 줄 알았잖아. 경상은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어느새 어둠은 짙어져 캄캄해졌다. 너를 놀려주었더니 깨소금 맛이다. 소영은 천천히 걸었다. 어두워져 길이 소삽하여 더듬거렸다. 저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소영은 놀라 발을 멈추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어쩌려고? 경상은 다가가 소영의 팔을 붙잡았다. 칠흑 같은 밤이야. 소영은 무서워 몸을 바르러 떨었다. 산속의 밤은 유난히 어두워. 경상은 소영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한 몸처럼 붙어 어두운 산을 내려갔다. 스르르르 스르르르 귀뚜라미가 여기저기서 교향곡을 연주했다. 금년도 다 되어가네. 소영은 어둠이 무서워 아무런 말이나 하고 싶었다. 우리는 이렇게 또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거야. 경상은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스럽게 음미했다. 겨울이 되니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 소영의 시선은 어둠 속을 헤치고 경상의 얼굴을 찾았다. 무슨 걱정거리? 김장. 김장하게? 나는 손수 김치를 담가 먹거든. 내가 도와줄까? 김치 담글 줄 알아? 남자라고 무시하는 거냐? 무시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웠어. 내 솜씨 보여줄까? 내가 먹을 김치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담그면 되겠다. 누가 마다하리? 경상은 또 소영의 허리를 힘껏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연인처럼 도란도란 정담을 나누었다. 어두워서 길이 흐릿하게 보였다. 조심조심 더듬거리며 걸어갔다. 멀리 마을의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별들이 몸을 웅크리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4. 아파트의 높은 건물 사이로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정원수에 단풍이 물드는가 싶더니 한파가 찾아왔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한방눈이 내리면 연말이었다. 김장철이 된 것이다. 골목 여기저기에는 배추와 물을 쌓아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장은 겨울나기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유난히 붐볐다. 젓갈을 파는 가게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자 상인들은 화톳불을 피워놓고 추위를 달랬다. 소영은 경상과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 배추 괜찮은데? 소영은 배추 한 포기를 들고 옆에 서 있는 경상을 바라보았다. 잎이 두꺼우면 맛이 떨어지거든. 경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국산 무공의 배추입니다. 채소장수는 얼른 다가와 배추 사랑을 했다. 무공해요? 경상은 채소장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농약을 전혀 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했습니다. 채소장수는 생글거렸다.
공기가 오염되어 숨쉬기가 어려운데 경상은 고개를 썼다. 이 배추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채소장수는 그 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이집 배추로 하자. 소영은 경상을 바라보았다. 몇 군데를 거쳐왔기에 지쳐서 피곤했다. 몇 포기나 쓰시렵니까? 채소장수는 포기가 좋은 것을 골라 소영에게 뒤밀었다. 좋은 것으로 싸게 주시오. 경상은 채소장수가 들고 있는 배추를 살펴보았다. 30포기. 소영은 경상을 바라보았다. 많을 것 같아서였다. 자식들을 나누어 주려면. 경상은 적을 것 같아 고개를 저었다. 몇 포기 더 한다고 해도 일손은 마찬가지였다. 충분할 것 같은데? 알아서 해라. 경상은 결정권을 소영에게 넘겼다. 힘들지 않을까? 소영은 경상에게 미안했다. 담을 그릇만 있으면 50포기를 해도 마찬가지야. 경상은 고개를 저어댔다. 김치 장사하게? 소영은 미소 지었다. 경상은 다른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아저씨, 배추 30포기만 가져다 주세요. 소영은 결성했다. 어딥니까? 희망아파트 101동 1115호요. 무는 안 쓰시렵니까? 채소장수는 옆에 쌓아놓은 무를 가리켰다. 어디 봐요. 소영은 무가 있는 곳으로 갔다. 여기 있으니 보세요. 채소장수는 무한 단을 들어 보여주었다. 무는 좋은데, 경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이 맛있게 보였다. 무두 단도 함께 배달해 주세요. 소영은 따지지 않았다. 채소장수는 생글거렸다. 날씨가 차가우니 빨리 처분해야 했다. 오, 양념을 사야지. 경상은 서둘렀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져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었다. 당연하지. 소영은 돌아섰다. 김치는 양념 맛이야. 경상은 아는 체를 했다. 양념 만들기가 어려워.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늘 담그는 김치지만 담글 때마다 새로웠다. 생소하게 느껴서 부담이 되었다. 첫째가 정성이고, 감 맞추기가 참으로 어려워.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대충 하는 거야. 소영은 솜씨를 부려보고 싶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뭐살 거야? 경상은 먼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었다. 무엇으로 양념 만들면 좋겠어? 소영은 경상에게 묻고 있었다. 드레질을 하고 있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경상은 소영을 바라보았다.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김장 해보았다면서. 양념을 만들려면 젓갈, 생강, 파, 마늘, 당근, 갓, 미나리, 석화, 사과나 배 등. 경상은 생각나는 대로 중을 그렸다. 고춧가루는 소영이 빙긋이 웃었다. 굵은 소금과 고춧가루는 어느 집에나 준비해 놓았겠지? 경상은 어깨를 으쓱 올렸다. 그래, 집에 있어.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날씨가 차가우니 빨리 장보고 들어가자. 경상은 소영이 걱정되어 재우쳤다. 내일 우리 집에 와서 배추 절여주겠지? 소영은 빙긋이 웃으며 경상을 바라보았다. 다시 다짐을 받고 있었다. 허물이 없어지니 마음 편하게 상대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이번 김치는 내가 담글 테니까. 경상은 자신 있게 말했다. 정말이야? 소영은 말로만 들어도 한시름 놓았다. 걱정이 사라지고 행복해졌다.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서? 경상은 화가 난 사람처럼 소영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젓갈이나 사러 가자.
소영은 생글거리며 경상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시장을 함께 볼 남자친구가 있으니 외롭지 않았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았다. 죽은 남편과 함께 장 보려고 시장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 좋은 일이었다.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았다. 힘이 되어주려고 가슴애를 쓰는 친구였다. 함께 있으면 아버지 같은 곰살과 운정으로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다. 늙어서 찾아온 행복이었다. 무슨 젓갈을 좋아하는데? 너는 멸치젓은 구수하고 새우젓은 개운한 맛이 있는 것 같아. 까나리 액젓은? 난 멸치젓이 좋더라. 그럼 멸치젓으로 할까? 해가 떨어지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으니 젓갈 사고 집으로 돌아가자. 경상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 있었다. 탐스러운 눈이 하나 둘 흩날리며 내려왔다. 바람 끝은 칼로 애는 것 같았다. 6. 다음 날이었다. 경상은 일찍이 소영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뭐부터 할까? 경상은 소영이 가져다 준 차를 마시고 나서 서둘렀다. 배추를 소금에 절일 줄 알아? 소영은 미심쩍어 다시 물었다. 하는 거 보면 알게 될 텐데. 경상은 자신 있게 말했다. 자주 해보았던 일이라 손에 익었다. 그러면 배추를 다듬어 쪼개어 간을 넣어줘. 소영은 경상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내가 김장할 테니까 너는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돼. 경상은 팔을 걷어붙였다. 정말이지? 소영은 다시 다짐을 받았다. 그렇다니까? 경상은 신경질을 냈다. 맛있게 담가야 해. 소영은 옹이를 박았다. 배추는 내가 절일 테니까 팔을 다듬고 마늘을 까서 양념을 만들 준비나 해줘. 경상은 배추를 다듬어 조각을 냈다. 플라스틱 타라이에 물을 부었다. 소금을 풀었다. 소금물에 조각난 배추를 넣었다 꺼냈다. 굵은 소금을 입과 입 사이에 조금씩 뿌렸다. 그리고 큰 통 속에 차곡차곡 담았다. 배추 절이는 솜씨가 있네. 소영은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찹쌀 있어? 경상은 쉬지 않고 손을 놀렸다. 칭찬을 들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힘이 났다. 물론 있지. 찹쌀로 죽을 쓰면 좋거든. 맞아. 양념 만들 때 곱기가 있어야 되지. 소영은 깜빡 잊고 있었다. 통이 작겠는데? 베란다에 가면 더 큰 통이 있어. 소영은 무거워 가져오지 못했다. 알았어. 경상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7. 파의 아릿하고 매운 기가 눈을 찔러댔다.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서러워서 흐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은 기분이 짱인데 자꾸만 눈물이 나온다. 소영은 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기쁨의 눈물인가 보지? 경상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도와주니 쉽다. 소영은 팔을 다듬고 나서 생강과 미나리, 갓을 손질했다. 마늘 껍질을 벗겼다. 모두 깨끗이 씻었다. 찹쌀을 몇 주먹 꺼내 죽을 쑤었다. 젓갈은 무엇으로 사용할 거냐? 경상은 배추 절이기를 끝내고 젓갈을 갈려고 찾았다. 뭐가 좋을까? 나는 당연히 멸치젓이야. 경상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멸치젓으로 담가준 김치를 먹었다. 입맛이 그렇게 길들여졌다. 저기 멸치젓과 새우젓을 준비해 놓았어. 소영은 구석을 가리켰다. 그럼 멸치젓과 새우젓을 섞어서 쓸까? 섞어도 괜찮아? 나는 가끔 함께 사용하거든. 맛이 어떻든 괜찮더라. 그럼 알아서 해. 소영은 경상에게 맡겼다.
무엇으로 갈지 경상은 두리번거렸다. 믹스로 갈면 안 될까? 소영은 믹스를 찾아 준비해 놓았다. 요사이는 모두 믹스를 사용하니까 경상은 소영이 건네준 믹스를 받았다. 뚜껑을 열고 멸치즙과 새우젓을 조금씩 넣었다. 플러그를 꽂아 돌리기 시작했다. 깨도 볶아야 되겠지? 소영은 죽을 쏘아놓고 깨를 찾았다. 깨도 깨끗이 씻어 이를 건져야 한다. 경상은 간섭을 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소영은 눈을 흘렸다. 정성을 부려보자는 거지. 정성을 부려보자는 거지. 소영은 눈을 흘렸다. 경상은 미소로 받아넘겼다. 젖을 갈고 나면 무나 씻어라. 소영은 다듬어 놓은 무를 가리켰다. 미안해서 눈웃음을 지었다. 알았어. 경상은 소영을 바라보며 한쪽 눈을 깜빡거렸다. 꼭 연애하는 총각 같다. 소영은 고개를 돌리며 생글거렸다. 난 지금 연애하고 있는 중인데. 경상의 입은 크게 찢어졌다. 얼굴에는 모란꽃이 활짝 피어있었다. 8.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채칼로 무를 긁어댔다. 국수발처럼 가늘고 길게 썰어진 무채가 큼직한 통에 쌓였었다. 잘게 썬 파, 갓, 미나리 등을 넣었다. 다진 마늘과 생강을 섞었다. 당근도 채칼로 썰어 넣었다. 젓갈을 부었다. 볶은 깨를 뿌렸다. 죽은 잊지 않았다. 고춧가루를 듬뿍 넣었다. 석화도 섞고 사과와 배도 몇 개 썰어 첨가했다. 싱거울 것 같아 소금을 약간 흩뿌렸다. 정성까지 흠뻑 쏟아부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튼튼한 밥주걱으로 휘저댔다. 잘 섞어 혼합했다. 간이 맞는지 좀 볼래? 경상은 잘 반죽되어진 양념을 손가락으로 찍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소영에게 내밀었다. 아, 맛있어. 소영은 경상의 손가락에 묻어있는 양념을 빨아먹으며 말했다. 싱겁지 않아? 조금 짠 것 같은데? 소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절인 배와 버무리면 적당할 거야. 경상은 반죽된 양념을 맛보며 말했다. 그 정도면 훌륭하다. 소영은 손을 씻었다. 무 동치미는 어쩔래? 경상은 양념이 든 그릇의 뚜껑을 덮었다. 귀찮게 동치미까지?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먹을 식구가 없었다. 양념 만들기는 이것으로 끝났네. 경상은 손을 씻었다. 수고했어. 소영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했다. 수고는 무슨 수고냐? 경상은 고개를 저었다. 저녁 먹고 가야지. 소영은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 밥 주지 않으려고 했어? 경상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식탁 의자에 앉았다. 일 시켜놓고 굶기면 벌받지? 소영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다. 언제쯤 버무리면 좋을까? 경상은 날짜를 계산했다. 아파트라 따뜻하니까 모레 오전에 씻어 오후에 버무리자. 소영은 경험으로 짐작했다. 모레? 어, 일찍 와라 그날. 약속은 지켜야지. 경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금년 김장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끝나네. 소영은 보온 밥솥에서 주걱으로 밥을 퍼 그릇에 담았다.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일을 하니까 밥맛이 좋구나. 경상은 밥을 떠 입에 넣었다. 잘근잘근 씹어 삼켰다. 향긋한 양념의 냄새가 밥맛을 돋우었다. 많이 먹어라. 소영은 밥이 든 그릇을 들고 와 앞에 앉았다. 부부처럼 마주보며 저녁을 먹었다. 9. 절인 배추를 씻는 날이었다. 소영은 모내기를 하는 날 아침처럼 부산을 떨었다.
하는 일 없이 괜히 바빴다. 이것저것을 만지며 수선스럽게 움직였다. 경상이 찾아오자 더욱 소란스러웠다. 배추가 잘 절여졌을까? 소형은 배추를 절여놓은 통의 뚜껑을 열었다. 씻기 위해서였다. 배추가 적당하게 절었는지 보자. 경상은 배추가 들어있는 통으로 다가갔다. 어떻게 아는 거냐? 소영은 배추 한 조각을 건져냈다. 배추잎을 접어 눌러보면 경상은 소영이 들고 있는 배추를 건네받았다. 어떻게? 소영은 경상이 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이렇게 접어 힘주어 눌러보는 거야. 경상은 두꺼운 배추잎을 골라 접어 힘껏 눌렀다. 그래서 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접히면 적당한 거야. 경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적당하게 절여 있었다. 별것을 다 하네. 소영은 눈을 흘겼다. 너도 잘 알면서. 경상은 통에서 절여진 배추를 꺼내 물이 들어있는 통에 던져 넣었다. 너는 김치 장사나 해라. 소영은 절여진 배추를 헹구어 옆에 있는 깨끗한 물 속에 씻었다. 세 번을 헹구어 건졌다. 바구니에 담아 물빼기를 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누구나 알아두는 것은 나쁘지 않지. 소설을 쓸때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찮은 인간상 모든 것이 소설이야. 경상은 통에서 절인 배추를 열심히 꺼냈다. 그런 거냐? 소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날 놀리는 것은 아니지? 경상은 열심히 일했다. 내가 누구를 놀렸다고? 소영은 허리가 아파 일어났다. 배추 씻기가 끝나고 점심을 먹었다. 해가 넘어갈 무렵 절인 배춧잎에 소박이를 시작했다. 김치 맛이 어떠니? 소영은 양념으로 잘 버무린 절인 배춧잎을 떼어 경상의 입에 넣어 주었다. 내 입맛에는 딱 맞다. 경상은 배추에 소박이를 하며 맛있게 먹었다.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 소영은 벌써 몇 가닥째 찢어 먹었다. 원래 막 담근 김치가 맛있는 거야. 경상은 소박이를 끝낸 김치를 김치통에 차곡차곡 쌓았다. 정성을 다하여 갈무리하였다. 겨우내 가족이 먹을 양식이었다. 10. 창밖에 쓰는 하얀 눈이 듬성듬성 흩날리며 내려왔다. 경상이니? 소영이구나.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당장 나와라. 소영은 창밖에 내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재우쳤다. 뭐라고? 경상은 밑도 끝도 없는 전화를 받으며 어안이 벙벙했다.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다. 원고지, 노트북, 옷가지 등 챙겨 아파트 정문으로 나와라. 소영은 도둑에게 쫓기는 것 같았다. 지금 당장? 그럼 죽은 후에? 엄동설한에 어디 가려고? 경상은 한밤중에 홍두깨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소설 쓰기에 딱 좋은 곳이 있어. 어딘데? 가보면 알아. 소영은 자신의 할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작품을 쓰기 좋은 장소라고? 경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방에 속옷을 넣고 원고지와 볼펜 몇 자루를 챙겼다. 노트북 컴퓨터도 조심스럽게 쌓아 담았다. 경상은 가방을 챙겨 들고 아파트 정문으로 나갔다. 뭐하다가 이제야 나오는 거냐? 소영은 장맞이하고 있다가 경상이 나오자 다가갔다. 손에 든 가방을 낚아채듯이 빼앗아 들었다. 승용차 뒤 트렁크를 열고 넣었다. 서둘러 나왔는데 경상은 소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빨리 타라. 소영은 운전석으로 가앉았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경상은 소영의 옆자리에 앉았다. 눈이 내리고 있잖아. 소영은 시동을 걸었다.
정말이네. 경상은 차창에 탐스러운 눈송이가 떨어져 녹는 것을 지켜보았다. 추운 겨울이니까 조용한 곳에서 좋은 작품 하나를 써야 돼. 소영은 명령하듯이 말했다. 내가 쓰라고 하면 써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조용한 곳이라니 어디야? 경상은 운전하는 소영에게 시선을 보냈다. 귀신에게 홀려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았다. 가보면 알아. 소영은 앞을 바라보며 운전을 하였다. 지금 말해주면 안 돼? 너 겨울에 장편소설 쓴다고 했지? 그래, 며칠 전부터 손대기 시작했어. 무슨 소설? 순수 사랑 이야기인데. 경상은 말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내가 나를 좋아했던 이야기는 아니겠지? 소영은 눈을 흘겼다. 경상은 대그리를 하지 못했다. 묵묵쟁이처럼 쪽집게로 집어냈다. 사실은 자신이 소영을 좋아했던 심정을 바탕으로 깔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말해주지 않아도 좋아.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소영은 능숙한 솜씨로 운전했다. 복잡한 시내를 빠져나갔다. 소영이 너와 공동으로 작업하자. 경상은 빙긋이 웃었다. 소녀를 좋아하던 소년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나는 실력이 없어. 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소설은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쓴다고 하더라. 경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법 굵은 눈송이가 촘촘히 박혀 춤을 추며 내려왔다. 감정도 메말랐고. 소영은 입술을 빨았다. 인간은 모두가 소설을 열심히 쓰고 있는 소설가들이야. 경상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과거를 회상했다. 지나온 궤적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었다.